자, 성도설 천궁품 짧은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 일제 세계에 난낱, 그렇게 왜 이렇게 원래는 읽지 않고 범음으로 읽잖아요. 우리 경전 읽을 때 범음을 읽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는 법도 아니라 경전을 딱 읽을 때는 이렇게 거의 부처님 음성 얼굴을 가리듯이 이렇게 들고 읽어야 돼요. 사실 그때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에 난나 사천하 연부제에 여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심을 뵙고는 각각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부처님을 자신이 항상 모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래 읽어야 되는데 뭐 효과 한다고 눈만 벤들벤들 돌려가 이렇게 눈으로 사소사소 읽고 이래가지고 한 개 읽었다 하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 경전법 불교뿐만 아니고 종교는 신앙이기 때문에 뭐 이슬람 경전이 됐든지 또 미얀마 말로 돼가 했든지 경전은 주로 뭘 합니까? 바깥으로 암송하면서 소리 내서 읽지요. 그건 다름이 아닌 정성입니다. 정성의 표출입니다. 눈만 뺀들뺀들 그러고 이러고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내가 강력하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국민교육 헌장 맹세를 눈을 쪼쪼쪼 읽어보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체 합창하고 같이 입고 유니폼 같이 있는 건 뭐예요? 정신력의 운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각성하고 오늘 각성선생님 여러 번 밟힌다. 지성 있게 또 지성도 밟히고 지금 그 소리 내서 읽는 것도 뭐다? 정성이다.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굽이 있는 그 저기 다기를 바친다든지 꽃꽂이를 한다든지 법당을 단청을 하는 건 뭡니까? 장엄이잖아요. 장엄은 예의라든지 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례라고도 하는데 의례 의식 있죠. 우리 뭐 결혼식 예식장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예식을 충분히 예의의 법식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염불하고 목탁 치고 요랭 흔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존중입니다. 목탁만 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작은 정도 올렸으면 좋겠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또 큰 정도 때렸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장엄하고 사람도 같이 합송하고 이런 것들이 찬탄하고 신심 있는 마음에서 기인되는 것이라서 그거 빼고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통과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잖아요. 매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투신하는 거죠, 투신. 기이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는 뭐 염불 한 번 하든지 선방에 방석을 틀고 한 번 뭐 딱 1분은 앉는다 하더라도, 죽비를 딱 든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신심있게 이렇게 하면 딱 들고 어떻게 돼요? 호흡 못 와가지고, 호흡과 더불어서 딱 그거. 챔피언들은 복싱 선수들 딱 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먹질 하는 거 뿌이잖아요. 그거 다릅니다. 달라. 최대한 맞춰서 그거 각도 잡아가지고 때린다니까. 그거 사무라이가 칼 하나 뽑는 거 있잖아요. 쫙 뽑고 이렇게 딱 열 때도 쫙 당겨가지고 칼까지가 손에 탁 대면서 쫙 쭉 집어있잖아요. 그때도 한 틈에 흐트러짐이 없거든. 고수들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불교 고수들이에요.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프로라고. 그러니까 염불 한번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딱 이 갑옷 입고 나갈 때 이 갑옷 아닙니까? 이거 법당에 딱 갈 때부터 이제 말 딱 끊고 싸늘하게 그냥 이제 향연기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같이. 예. 이런 거 쫙 읽으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위실력을 이 보리수 아래의 수미산 정상과 또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 도솔타천으로 나아가시어 어디까지 안 떠나세요? 싹 다 가득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꽉 찼다 이 말이에요. 불신충만 어벗겨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시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영원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항상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상주일체라고 하는구나. 우리 상주일체라 하잖아요. 말만 상주일체
그럼 상주란 말은 뭐고 일체란 말은 뭐냐 이 말이야. 그죠? 아, 이것이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속에서 이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에? 마음은 흔적이 없지만은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 나아가시오 일체의 미묘한 보배로 장엄한. 그래, 보배로 이라니까 우리 보배가 여기서는 보배로 장엄하면 뭐가 보배겠어요? 고운 말 한마디, 아름다운 눈길, 손길 이게 전부 뭡니까? 그게 보배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이거 세주 명언품 저 앞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딱 역대로부터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렇게 간센보살 여기 보배를 두르고 뭐 보배관을 쓰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보관을 썼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목에 둘렀을 때는 의미가 있고 손목에 둘렀을 때 다 의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미를 주는 건데 그 이 물질이 아니고 물질을 통한 그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행간의 뜻 여기서 글자로 도저히 표가 안 되는 말들 이런 걸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보배라면 보배로 장엄은 궁전 궁전은 뭡니까? 누가 사는데요? 왕 왕은 뭐 다리 밑에 살아도 궁전이에요, 그죠? 도둑놈은 아주 궁궐에 살아도 도둑놈 소굴이요.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석유 열애 무예월이라. 무예월이라면 열애입니다. 지난 옛적 무예월 열애 계시였음에 제 길상 중에 최수성하시니 여러 가지 길상 가운데 가장 수성하시다. 피정입차 그가 일찍이 입차 이 장음 전에 예, 일찍 드셨으니 도설천궁에 오셨다 이 말씀인가 봐요. 그죠? 이러한 까닭으로 도설천궁이 가장 길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바위가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계곡이 아름다워서 산이 명산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약창계 해설하면서 글을 그려 놨죠. 그럼 그 산이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 산에는 수행자가 사는 큰 대찰이 있고 수행하는 터가 있어야 명산이다. 그죠? 중국 항상 같은 데는 좀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큰 집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 당대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법무사 같은 우리 어른 스님 같은 분이 계셔야 된다. 방향 스님이나 뭐 우리 어른 스님 무자비자 스님 같은 분들이 계셔야 된다. 소백산이 아름다운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회장 스님이 있기 때문에. 강물이 아름다운 것은 금강경에서 그려놨죠. 진주가 있기 때문에. 예? 산이 아름다운 것은 금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산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름다운 것은 열애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아름답다. 예. 대우가 아름다운 것은 보현사가 있기 때문에. 보현사가 아름다운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빠져본 보현사는 안고 빠진 찐빵이요. 예? 자, 봅시다. 하은경 7처 9의 39품 중에 제5의 3품 설법이다. 뭐죠? 다시 반복합시다. 성도설천궁부 도설천궁 개참품 10향품. 세 품은 세종께서 도설천궁에 올라가시어 설한 성도설천궁품과 세종께서 도설천궁에 올라가서 설하셨는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인즉슨 설했다고 이렇게 빙자했지만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누가 설하죠? 금강당 보살. 도설궁 중 그러니까 이런 글도 보고 부득부득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설궁 중 개참품과 십회향품이다. 먼저 세존이 직접 설했는 품은 하은경에 몇 품 있어요? 어디죠? 아성지품, 열애수호 강명, 공덕품. 몇 회차 설법? 7회차.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그 도표에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죠? 왜 분홍색이죠? 연꽃 색깔로 극락에 계시는 부처님이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왜 여기 왜 둔한 사람이나 모르지 그 새파란 게 해놓으면 뭡니까? 마음이 물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아, 여기서 산매구나. 노랗길이 한색 칠해놓은 뭐예요? 방광이구나. 달빛처럼 이렇게 번졌구나. 그죠? 색깔을 보고도 대충 여기서 삼매다, 여기서 반각이다, 여기는 부처님 설법이다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럼 복가심이 일어난 거 있죠. 이렇게 복가심은 뭐 해놨어요? 아, 복가심이 일어난 거 전부
노래한다. 개성이다. 무지개 찬란한 개성. 와, 도표에 복과심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개성, 개성은 다 복과심이 났어요, 내가. 복과실은 일본 말 아이가? 복과실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야 돼? 야리꾸리하게 해놓은 거. 스펙트럼처럼 해놓은 거. 예. 자. 먼저 세종께서 도설천궁을 올라가시는 과정을 그린 성도설천궁품이다. 다음에 도설궁중 개참품과 함께 오해 삼품설법의 서론에 해당된다. 앞에 짚어봤죠. 본론은 뭐다? 십해양품이다. 도설궁중의 일체 사자자의 장엄과 누각의 장엄에서부터 보살 대중이 이르기까지 모든 수가 뭘로 불어난다? 백만억으로 불어났다. 십해양법이 그와 같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도설궁중 개참품에서 이제 10개송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